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짭짤한 돈벌이를 해온 미국 월가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대결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용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의 이름을 따서 로빈후드 개미로 불리는 미국판 개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단결해서 매수세를 한껏 과시하면서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단 하루 만에 전날 대비 몇 100% 이상 폭등하는 급증세를 보이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현상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실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게임스톱 주가 폭등입니다. 사실 게임스톱은 게임 비디오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류 레프트 시트론 리서치 대표가 1월 19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미디어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하겠다, 곧 폭락할 테니까 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각한 시점보다 주식을 사서 갚은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세 차익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그런 주목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일종의 주가 하락을 위한 작전을 시트론 리서치 대표가 개시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스톱의 주식은 1월 19일과 20일에 각각 39.4달러와 39.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 27일 날 347달러 50센트까지 치솟았다가 다음 날인 1월 28일에는 193달러 60센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뭐 도저히 경제 논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사모았다는 이야기죠. 1월 28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그런 현상은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고 공매도는 사기다라는 그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그냥 또 347달러 수준까지 올랐던 것이 19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대항한 개미 군단이 일거에 게임스톱 주식을 막 대거 사모으면서 몇백 퍼센트나 폭등한 것은 뭐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공매도를 이용해서 엄청난 차익을 누려온 세력들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입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인데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월 27일 날 공매도 세력에 타겟이 된 게임스톱과 극장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 가격이 개미 군단의 동시다발적인 매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 등의 거래 앱에서 개미 군단들이 해당 주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살 수 없도록 막아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벌금이란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냥 벌금을 때리는 거죠. 불법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 존립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도 그렇게 큰 손해배상액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로빈후드 등의 앱과 헤지펀드들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만일 수사로 통해가 밝혀지게 되면 로빈후드 등의 거래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사건이죠. 국내 많은 그런 매체들은 주로 가격 폭등 현상에만 주목하게 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가격이 폭등하니까 주식 거래 앱에서 일부러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다. 만일 그 살 수 없게 한 의도가 뭔가 뒤에 특정 업체하고 유착 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월 30일자 에포크 타임스는 이런 제목의 아주 폭발력이 강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텍사스 검찰 시장 조작 혐의로 로빈후드 등 주식 거래 앱 수사 요청. 엄청나게 겁난 소식입니다. 시장 조작 혐의. 이거는 굉장히 중벌에 해당하는 거죠. 1월 29일 날 미국의 텍사스주 검찰은 게임스톱 등 특정 종목 주식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로빈후드 등 주식 거래 앱 13개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1월 29일 성명을 통해서 오늘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시장을 조작한 로빈후드 등 거래 플랫폼과 헤지펀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단히 겁난 소식이죠. 그 벌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헤지펀드하고 주식 거래 앱하고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로빈후드와 시타델, 디스코드 등의 거래 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미 조사를 기본 조사를 마쳤다는 거죠.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헤지펀드와 글랫 플랫폼과 웹서버 간의 그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정이 있었다. 부패의 냄새가 난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급등하는 것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주식 거래 앱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헤지펀드들 손해를 크게 보는 가격이 급등할 때 이런 업체하고의 유착관계에 대한 뭔가를 찾아냈다는 것이 바로 텍사스주의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로빈후드 등 거래 앱들은 1월 28일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인 게임스탑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매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앱에서 매수 패턴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비상식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예, 큰일 났네요. 이것은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대항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면 게임스탑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 헤지펀드들이 목표한 대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결국은 이제 주식 거래 앱하고 헤지펀드하고 뭔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뭐 많은 분들은 공매도에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벌어진 월가의 전쟁에 주목하지만 훨씬 더 큰 사건은 바로 주식 거래 앱들이 헤지펀드에게 협조를 해줬다는 거죠. 그 시장 조작 행위에 상당한 그런 도움을 준 것으로 만일에 주식 거래 앱을 로빈후드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그런 대형 사건으로 번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사건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